같다. 아, 맞네. 자, 저희 산행 첫 번째 송입니다. 아유, 발부터 해. 아이, 작다. 근데 좀 많이 나는 자리인데, 엄마 송이 모양이 조금 거시기하다. 반갑습니다, 우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복 엄마입니다. 제가 며칠 전 비 올 때 산행해서 몸살이 걸려가지고 며칠간 어머니 혼자 산행했습니다. 한 3일 전부터 쌀쌀해졌는데 지금이 송이버섯이 자랄 수 있는 온도고, 뉴스에서 이번 연도는 송이버섯이 없다고 보도되었는데, 원래 뉴스가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겠지만 이슈거리를 만들기 위해 보도를 해가지고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직접 타서 저희는 보기 때문에 등산하신다 생각하고 본인만의 포인트가 있다면 직접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차피 송이버섯은 올라오는데 이번 연도는 너무 늦어가지고 그 시기가 얼마나 짧을지가 그게 걱정입니다. 9월 21일 그리고 9월 22일 이렇다가 등산로에도 나올 정도로 한방에 나옵니다. 모두들 때를 잘 맞추셔야 합니다. 지금 또 어머니 찾으셨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뻐라.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다 송이야. 나도. 아이고, 어휴, 잘 컸다. 이 엄마 1등급이다. 정품이다. 야, 근데 조금. 맞아. 1등이다. 어머나, 이뻐라. 진짜 이뻐. 어우, 너무 고맙다. 송이를 찾았는데, 맞습니다. 송이네. 엄마! 송이, 송이. 어, 일로 와봐. 여기. 머리 조금 보인다. 네 눈에도 송이 보이면 이제 송이 올라오는가. 맞네. 와. 맞다. 엄마 왜 날 무시하는데. 야, 씨, 오늘 제일 큰 거 찾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째 송이를 다 찾냐? 아이고야. 내가 뭔지는 안 찾았어? 뭐 찾았잖아. 오호, 1등급. 좋아, 좋아. 야, 1등급이다, 이거. 돌려봐, 엄마. 아이고야. 이봐. 아우, 요새 송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옆에 하마터면 놓치고 갈 뻔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눌러서 찾으셨는데. 좋다. 근데 머리가 좀 작은데? 아니야, 커. 작은 송이 아니야. 아유, 이봐. 좀 짧긴 짧다. 근데 밑에가 튼실하네. 아련같네 또. 덮어놔야 되겠다. 지금 송이가 이런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덮어놓고 가자. 보여? 아이고. 와, 이 크다. 야. 아우, 야는 1등급에다가 니 닮았다. 잘생겼네. 뭐, 무슨 아들을 송이버섯에 비교를 하고 있어. 해도 되지. 아들이 송이. 제일 잘 낳고 이쁘다 해야지. 아니야. 니 잘생긴 건 아는데, 요새 하도 송이가.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도 송이가 있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아. 아이고, 벌레 먹어서 타야 되겠네. 아니 이거 안에는 클 것 같은데. 지금 시기는
자기 밭 아니면 찾기 힘듭니다. 이 지금 딴 송이 전부 다 어머니 밭에서 지금 다 송이를 땄고. 아, 부러졌어. 에이, 부러졌다. 어떡해. 어차피 벌레 먹어서 아깝다. 제가 이전 영상에 저 부분에서 송이를 따고 제가 이 위치를 보고 비슷한 곳 다녀보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정말 송이밭은 맞고요. 이번에는 이쪽에서 지금 송이버섯이 나왔습니다. 옆에 것만 닦아? 안 돼. 그냥 놔둬야 되지. 놔둘까, 그냥? 어, 놔둘까. 어, 저 옆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조금 작은데? 아, 한번 건드려 놓은 건 따야 돼. 썩어. 작아도 할 수 없다, 이거. 썩어, 썩어. 많이 작네. 아니, 아니야. 이제 자라고 있네. 이제 나오네. 아깝다. 에이, 어떡할까. 아깝다. 송이버섯 좀 놔두고 오면 썩더라고. 저희가 이 놓칠 뻔했는데 그 바로 밑에서도 지금 송이버섯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저희가 이거 키워서 따겠습니다. 여기에도 송이가 숨어 있습니다. 몇 개 등을 넘어서 딴 송이입니다. 아직도 송이가 귀하네요. 딱 이 부분만 습하다. 에이, 큰 줄 알았는데. 얘도 이제 크네. 이제 올라오나 보다. 갈 수 없다. 오늘은 9월 24일이고요. 오전 6시 30분부터 정찰 산행한다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6시간 산행하고 이제 내려가려 합니다. 지금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 다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저희 동네는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 시기가 빨리 끝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이게 위대한 자연의 섭리를 한낱 작은 인간이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산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지. 그래도 어머니하고 저는 3일 정도 뒤부터 추석을 시작으로 제일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항상 안산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